안녕하세요, 여러분. 카일이에요. 오늘의 먹방은 돼지 막창 왕순대 3kg, 총각김치, 애호박전, 새송이전, 된장국, 밥, 겨자참 소스, 떡볶이 소스, 바베큐 소스, 칠리 소스, 마요네즈.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. 순대 그럼 좀 데워오고 위치 좀 먹기 편하게 바꿔놔 볼게요. 순대 데워 왔고요. 그럼 먹어보도록 할게요. 먼저 애호박전 먹어볼게요. 야, 다네요. 부드럽고 달달해요. 겨자참소스 찍어 먹어볼게요. 새송이전도 먹어볼게요. 새송이전보다는 애호박전이 더 맛있네요. 해물동그랑땡도 두개 있네요. 홍합김치. 아삭아삭. 어때? 스위트 칠리 소스 찍어 먹어볼게. 된장국 좀 먹어볼게요. 막창 왕순대 먹어볼게요. 아바이 순대인데 겉에 피가 막창으로 되어 있는 거 되게 맛있어요. 야. 와, 맛있다. 겨자 참소스 찍어 먹어볼게요. 야. 되게 고소하고, 소도 맛있고, 겉에 피가 막창이어서 쫄깃쫄깃하고 되게 고소해요. 엄청 맛있어요. 다음은 스위치 체리 소스 찍어 먹어볼게요. 제일 좋아하는 꼬다리 부분
이 부분이 막창으로만 많이 돼 있거든요. 식감 예술이다. 다음에 바베큐 소스 찍어 먹어볼게요. 통갓김치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건데, 원래 먹음직스럽게 길게 이제 잡아가지고 먹으려고 그랬는데, 어머니가 이렇게 만들어줘서 그냥 썰려있는 걸로 먹고 있어요. 이 끝부분은 피가 막창이 두꺼운데, 가운데 부분은 피순대같이 막창인데도 좀 얇더라고요, 피가. 그래서 부위에 따라 맛이 다 틀리게 느껴지더라고요. 마늘을 찍어 먹어볼게요. 자, 식감이 여기서 막기로. 네, 떡볶이 소스 찍어 먹어볼게요. 이게 제일 잘 어울리는데요? 떡볶이 소스가?
아니죠? 아, 저거, 뭐. 그렇네요.
아까 오늘 마시고 가서 삼천억 가서 먹는다. 삼천억 가서 먹는다. 아, 지금 여기 이제 나가는 때문에 여러분 못 먹어요. 못 먹어요. 나 못 먹어요. 아, 못 먹어요. 미리 한번 가보자. 그 가정을 다 가보자. 그럼 안 되는데? 비가 나가면? 그럼 한참 동안 잡아보고 그러면 이제 바다가 쌓일 것 같아요. 일단 밥이 얼른 찍어서 밥 먹었어. 자, 그러면 이제 물을 묻어줘. 그럼 시간을 보고 바로 가고 땡을 올리고 이 점점 있는 이 점점 올라가서 이렇게 됩니다. 세우실, 한번 세우실, 세우실. 이렇게 하고, 안하고, 새콤하고, 새콤하고, 새콤하고. 밥이 되는 거. 저는 밥 먹고, 신신한 애기가 신신한 거 먹어요. 신신한 거 먹어요. 잡아놓은 거를 먹으면 되겠네.
오늘 최초로 밥은 좀 남겼어요. 이해해주세요. 아. 잘 먹었습니다. 안녕.